남대호의 민폐도 남태호의 민폐도 준비해 남태호입니다. 바로 제가 예. 오늘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기획 장장 6개월을 걸친 지난 겨울부터 굉장히 노력했던 작품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정적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일선에서 이제 민폐토가 11회 이렇게 쭉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일선에서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직접 취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토바이는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KTX를 타고 취재를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누군가? 나름 굉장히 핫한 인물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마구 끌어오르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건희 녹취록의 주인공, 국내 최고 녹취 전문 기자 이명수 또 특종 2탄을 했죠. 김건희 논문 표절 대필일 수도 이런 한간의 의혹을 실증 취재해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응당 다 알 것 같지만 그걸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당 알 것 같은데 실체가 없을 때 궁금합니다. 그걸 뭔가 드러낸 이런 활동들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저도 6개월에 걸친 준비를 해서 이제는 터트려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인물을 보면서 저자입니다. 바로 보이스오브 서울의 소리에 소리 담당 보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예. 낱말도 이명수가 듣고 반말도 이명수가 듣는다는 모든 걸 다 쳐듣는다는 이명수. 특히 김건희 씨 얘기를 잘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는 지난 겨울부터 그럼 왜 이 사람 계속 쳐듣느냐? 듣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 겨울에 이미 찍었습니다. 찍고 컨셉을 취조 인터뷰에서 너 왜 자꾸 쳐듣냐? 왜 남의 얘기 들으면 좋으냐? 이런 취조 인터뷰도 하고 이명수라는 기자가 어떻게 출발했나? 취재 방식도 독특한데 이 사람의 활동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 그리고 서울의 소리와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만든 과정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이명수의 삶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대필 의혹이 있을 때 제가 또 찍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요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이명수 기자가 논문 대필 의혹을 취재하고 녹취하고 그것을 텍스트로 분석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제가 또 따로 찍었거든요. 이건 어디에도 볼 수 없어. 이명수의 소리, 서울의 소리는 여기서 듣겠지만 이명수의 소리는 민폐2에서만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논문 대필 의혹의 취재 과정 제가 엠바고 지키느라 힘들었어요. 취재 과정과 다음 이후에 이명수 기자가 왜 쳐졌는지에 대한 취조와 그리고 그의 삶과 서울의 소리까지 다 이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6개월 정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인력은 저 혼자 비용은 모르겠고 얼마 엄청난 시간 들였다 6개월 뭐 이 드라마도 6개월 안 찍어요. 3개월 이거밖에 안 찍습니다. 굉장히 대작입니다. 그래서 이명수 이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오늘 남태호의 민폐 투어 이명수 편 국내 최고 녹취 전문 기자 쉽게 말해서 제일 잘 쳐듣는 그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쳐들어보겠다. 이명수의 소리는 남태호만 들을 수 있다. 예. 바로 이 자리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죠. 아직 그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건데 제가 작년 한 올해 지금 4월달이잖아요. 4월 16일인데 작년 한 말쯤에 저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그 회사 전 직장 회사 네. 대표하고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그 녹취록을 이제 분석하고 4월 지금 16일인데 한 다음 주
다음 주쯤에 한번 보도할 계획이거든요. 아, 이거 서울 말로 그러면 이제 소위 김건희 씨 그 이력, 경력, 예. 학력, 예. 주식, 여기까지 그렇죠. 싹 다 조작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 강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지금 표절 예. 많이 했잖아요. 아, 맞죠. 박사 논문. 어. 박사 논문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박사 논문을 그 다니던 회사 대표가 특허 낸 것 같고 김건희 논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우리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이래식 표현이긴 한데 그 우라카이네. 그렇죠. 우라카이. 우라카이. 그건 일본 말이니까 표절. 네, 어. 한국말로 표절. 표절. 네, 표절로. 아니 리앙스 더 안 좋은 것 같아. 우라카이 했어.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라 대필이라고 난 주장하는 생각. 취재 보니까 대필이 되는 거예요. 필. 네. 대필. 어, 대필. 이 사람이 다 해줬다. 난 그렇게 생각. 아, 그 대표가 해줬다고. 네, 그렇죠. 아, 굉장히 훌륭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백그라운드 있으면 대표가 해줄 거 아니야? 대표가 직원한테 해줘? 그죠. 김건희 씨가 뭐 그렇게 그 당시에 2004년도경, 아니, 저기, 아니, 2004년도경이 아니구나. 논문 대필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 이게 연도가 중요하니까, 기억, 좀 이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문제의 발달이 뭐냐면, 이 회사에 들어간 게 2004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가 이제 경영란에 2003년도로 이 회사를 적은 거야. 네.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아직 국회에서 했죠. 네. 근데 국민들도 당연히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 대표, 그 당시 대표를 제가 통화를 했어요. 몇 번 여러 차례 지금 통화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작년에 좀 통화한 내용인데 다시 이제 해서 문제되는 발언들. 잠깐 공개하자면 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을 안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그 대표한테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사대보험을 끊어봐라. 그러니까 대표한테 김건희 씨가 와서 주민등록 던져주면서 사대보험을 끊어봐라. 그런 고압적이네.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저가 이제 이게 지금 통화 내용입니까? 네, 통화 내용을 직접 이게 이만큼이라고? 아니, 다른 사람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역시 국내 최고 녹취 전문 기자. 아, 그 명성이 걸맞네. 네, 그리고 이제, 뭐야, 사대보험 끊어달라. 네. 김건희가 이제 대표한테 와가지고, 중도주도 던져가지고, 주면서 사대보험 좀 끊어봐라. 그런 내용도 좀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미주 전시 작가로도 활동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아,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대표. 그 대표. 그러니까 전문성이 그 일치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태까지 보도된 거 다 종합하고,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친한, 가족. 근데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잘 알지. 잘 아시는 분이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친구하고 김건희 씨하고 세사시라고 연하예요. 이 사람이 아, 연하. 연한데 사귀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남성이라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김건희 씨의 사귀었던 사람들 뭐 김범수 나오고 양재택 나오고 등 나오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없고 없었던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하고 잘 아는 지인이 이 사람도 직접 옛날에 그 당시에 봤었고 봤었고 사귀었다. 그걸 해줘가지고 제가 그거는 작년 이제 저기 그 가을쯤에 알게 됐는데 이걸로 그냥 보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제가 접근을 했었죠. 접근했는데 좀 뭐 사대보험 또 이제 자기 김건희 씨가 그 중도인 뭐는 주면서 사대보험 끊어달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보도되려고 네. 그 자기는 이제 부인하죠. 부인하겠지 네. 당연히. 부인하는데 또 전문가들도 분석하신 분들 우리 그 작년에 교수진에서 이제 이거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계속 했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특허에 대해서 연구했던 또 교수님이 저가 만났을 거 통화하게 됐어요. 취재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 또 와 이거 대필 이놈이 대필 같은데 이제 아예 기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마침 전화를 하니까 다 맞은 거지. 아, 이 사람 어떻게 이 기자님 알았어요? 나는 이제
김건희 씨하고 친한 사람한테 좀 그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근데 아. 교수진들 분들 그 많잖아요. 네. 그 그때 그 교수님들 많았는데 유일하게 이 교수님은 이 사람 특허 네. 특허 이 사람 특허 갖고 김건희가 박사 논문을 땄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대필했다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주장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마침 잘 만나서죠. 네. 그래서 이제 보도 그래. 뭐 다음 주쯤에 이렇게 아. 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다중적인 캐릭터는 이유가 있다 그죠? 이 인물에서도 좀 그 이미지와 캐릭터를 가져온 거죠. 대필을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줄리어 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다중인간처럼 느껴진 이유가 그렇죠.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러니까 안 끌어다녀 이 사람은 김건희 씨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논문이 필요해. 논문 필요하면 논문 그 전문가. 전문가 이게 논문 그 머리 빌려 쓰고 그 사람하고 또 사귀는 거야. 아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뺏어 쓰긴 해. 아, 거기다 사겨 버리네. 사겼지. 사겨가지고 사겼다가 아, 또 참, 이제 또 우리 네. 주가 조작 네. 하고 싶으니까 네. 또 누구 있죠? 주가 조작 때문에 그 이제 네. 무슨 모터스? 도이치 모터스 또 이렇게 권우수 회장하고 20년치기 해가지고 관계 가지면서 주가 조작하고 또 이제 지 엄마의 그 네. 엄마가 뭐 법적 문제 생기니까 네. 또 양현택 검사하고 관계 그렇지 아주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이제 네. 논문 대필자를 나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어린 연하하고도 사귀었다. 그걸 이제 사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조언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라 직접 사귄다든지 남녀 관계를 발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빼먹고 또 손절하고 뭐 이런 그렇죠. 관계를 많이 하죠. 김범수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바코드에서 이제 그게 예. 무슨 뭐 이사 자리 주면서 주자. 예, 그 이제 좀 관계도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좀 살려보려고 얘기해서 그. 네, 그런 관계. 그래서, 이 새로운 인물입니다. 아. 네, 새로운 인물이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옛날에, 고대, 요새 지금 나온 김승희 씨. 네. 그, 선임 비서관? 네. 뭐, 네. 이번에 그, 뭐, 저기 네. 의전 비서관으로 이제, 네. 그, 발탁됐더라고요. 어저께인가 네. 보도 나오던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도 이제 고대, 네. 그, 6개월짜리, 네. 그 수료한 거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죠. 아. 네. 그런 얘기도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고. 야, 그래서 이걸 심층 취재를 해서, 우리가 이 조금 의혹이 있던 것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펼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진실 보도를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죠. 지금 일요일 밤에. 일요일 밤 10시에 여기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혹보도 기자들이, 언론들이 의혹보도 할 수 있죠. 네. 의혹보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해명하면 그게 지금 잘못됐다 하면 또 정정보도 하고 뭐 기자들이 이렇게 또 뭐 정정보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의혹보도 하게 하면 무조건 또 기자들한테 고소고발하잖아요. 대통령실에도 고발하고 막 그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 딱 지켜보면서 저는 팩트 나올 때까지 증거 나올 때까지 국민들이 아 맞네 다 손바닥 칠 수 있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한 8개월, 9개월?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걸 가지고 들이밀어야 최소한 그래도 뭐 이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 같은 경우는 뭉개게 할 텐데 그렇죠. 그 정도는 완벽해야 그나마 말이 되고 안 그러면 덜컥 그냥 이렇게 그렇죠. 고소고발 잡아가고 앞세가고 이게 뭐 뻔하다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뭐, 사귀었다. 그 얘기도 이제, 저, 그, 김건희 씨, 친인척한테 들었고. 들었고. 친해.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저게, 들었어. 그걸로 보도만 하기에는. 어렵지. 좀 그렇지 않, 뭐, 안 이러다고, 뭐,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 홍석화 씨하고 통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논문 검증했던, 우리 그 교수님. 네. 또 이제,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왁구가 아웃가 많아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대필자라고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의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도 보니까 그 대필 추정은 하는데 깊이 취재가 안 하니까 그게 저는 이제 사귀었고 얘가 해줬어.
그것도 이제 가락시장, 그 네. 가락 아파트에서 네. 양재택하고 사귀었던 그 아파트, 어, 거기서 이제, 어, 이 사람을 봤다는 거지. 아. 예, 그리고 많이 다투는, 어, 네. 싸우는 것도 나한테 부족했다. 막 어. 다투고 막 그런 얘기도 나한테 얘기해주고, 어, 사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예. 그걸 이제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뭐, 사실 뮤페 투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자료나 소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어 시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일종의 이제 민폐 투어가 언론 뭐 모니터나 언론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난입을 해서 민폐를 끼치긴 하나 엠바고를 지키는 야, 예, 예, 다 터지기 전에 제가 계속 왜 지금 이게 이 지금 민폐 투어 이명수 편도 지금 몇 달입니까 이제 장장 겨울부터 끼치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 이런 노래 간다는 거. 예? 박수도 좀 치고, 양반들아. 예. 자, 계속 쳐들어 주시. 아, 들은 거 이제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 네. 아, 이거 불안해요. 읽어보지는 못 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방자. 야, 이걸 진짜, 국민적 소리 나는 대로 다, 이걸 다 환장하겠네, 진짜. 그럼 이 공정을 상당히 좀, 예를 들어 녹음을 하잖아요. 네. 상대방하고 불법 내잖아. 했어. 그럼 들으면서 타자를 다 치는 건데. 그럼. 아닙니다. 아니요. 다 해놓고 나서 어. 이제 한무게에 제가 타자를 아 그렇게 자동 뭐 예를 들어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해도 글씨가 틀리잖아 100% 못 하잖아 얘가 네. 그럼 본인이 다 치겠네요 제가 그렇게 그 오드 칠 시간도 없고 어. 느립니다 제가 그럼 누가 칩니까? 알바 아 이게 또 녹취 텍스트 알바가 또 있습니까? 야 공정이 열렸네 아니 어제 직원에 또 이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 아, 그 사람도 보안은 확실해 당연하죠 그 어디 또 사라지고 실종이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알려주면. 네, 그런 거. 자살 당한 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기, 내가 또, 이제 어. 수고비를 별도로 주니까. 어, 이거 당연히. 신나지. 예. 아, 본인 신나고. 어, 신나고. 좋은, 뭐, 진짜 언론의 사명, 폭로해야 된다. 이게 사명감 가진 데다 막 열심히 하는데, 회의를 받으니까 막 신나고. 내가 또 알바비 좀 지켜줘 아. 주니까. 아. 네, 더 좋아야죠. 그러면, 그걸 뭐, 나한테는 안 맡겨요, 그걸. 그. 정부가 셀까봐. 잘 무시하나? 제일 그 위험 인물이죠. 아 위험. 뭐, 위험. 뭐 유튜브 틈 스픽스도 다니고 보니까 막 뭐 이동윤 작가도 친하더구만 형님 생각해죠. 아니 친한 사람이 많죠. 저기도 있고 뭐 많지. 그러니까 이쪽 아니 진보 진영의 방송인들은 다 알잖아요. 알긴 알지 않은데 나는 원래 386 출신 아닙니까? 보안의식이 뛰어나요. 저 대공무실 가도 안 물어요 우리는 아이 전문가 무시해야 돼 진짜 하지만 당신은 쳐드는 전문가지만 네. 나는 안 쳐지끼는 전문가요 이 사람이 아이 그 저기 하여튼 서로 그 못 믿겠고요 그 서로 뭐 일단 불신하기로 합시다 이거 조금만 했기 때문에 조금만 아.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녹취록도 없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뭐 다른 데 기자들한테 얘기해줘봤자 안 믿겠지 그 뭐 안 믿는 것도 이게 보도가 될 수가 없지 아, 네. 어 보도가 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건 내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저기 스픽스 가서 얘기해도 어,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보안 지켜주십시오 예, 네. 적당한 것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네. 그러니까 그 일단 뭐 서로를 불신하면서도 우리 애국의 한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제일 중요한 부분 이거 좀 크로즈 뭐 제가 이게 이 사람하고 그 옛날 사귀었던 김건희하고 사귀었던 연하남하고 네. 내가 이게 길게 통화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그 어 말을 이제 꼬아 조심해서 어 그냥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답변을 해요. 아 그렇겠지. 그래서 네. 내가 그리고 막 뭐 저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해서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 전부터 김건희 씨하고 누나 동생으로 사귀는 사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대놓고 얘기해 버립니다. 네, 대놓고 그 점점점 말을 당장 못하는 당장 못하지. 그냥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어, 약간 드림이네요. 밀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변이 뭐냐면 아 그거는 또 왜 또 거기까지 그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나요? 아, 답이 묘하네. 묘하네. 뉘앙스가 있네. 내가 만약에 아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반응 나올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이 사람은. 아니, 뭐,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 가나요? 그건 또, 왜 그렇게 가나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묘하네. 야, 이 부분. 아니, 그 전부터 김건희 씨하고 누나 동생으로 사귄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네, 대놓고 막 질러버립니다, 그냥. 이 사람이 왜 나오는 그냥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예. 네. 그, 왜 또, 거기까지.
그렇게 많아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아. 나한테 이제, 이 질문 왔어요. 내가 이제, 이제. 당사자요? 예,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재밌네, 민폐투. 아니, 그전부터 김건희 씨하고 누나 동생으로 사귀는 사이, 맞지 않습니까? 그냥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또 왜 거기까지 그렇게 가나요? 네, 딱 이렇게. 아니, 제가 근거 없는. 목적자가 누구신데요? 목격자가 누구신데요? 네? 이렇게 나오잖아, 이 사람이. 엮고, 한동훈 씨, 한동훈 씨. 그렇지. 질문할 때 지가 질문을. 네? 내가 없는 줄 알고, 그냥, 내가 그냥 막 질러버리는 줄 알고. 알고 해야 돼. 낚시인데. 난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래. 알고 있는데. 네. 야. 야. 야, 미안. 그 당시 발을 빼네. 네, 그렇지. 야, 이게 참 재밌네. 야, 재밌네요, 이게. 야, 이거 지금, 아. 오징어 게임보다 재밌는 건데. 김건희 게임 2. 2 아니야, 2. 네. 아, 재밌네. 네. 네. 이거 보도되고 나면 사람들 반응 어떨 것 같으세요? 우선 시신을 할 것 같은데. 왜 이, 네. 어떤 보도가 중요하냐면, 네. 누구나 응당 그럴듯하고, 그럴듯하고, 믿고는 있지만 확인이 안 된 사실이 가장 좋은 거거든. 네.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면 불량식품을 판다더라. 아, 어릴 때부터 그 동네 원래 그렇게 팔았지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가져온 거. 예를 들어 청소년이 뽐들 한다더라는 다 알잖아. 네. 근데 직접 뽐들하는 걸 찍어온 게 없잖아. 그걸 찍어오면 완전히 쇼킹한 뉴스가 되죠. 특종이 네. 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야, 또 역시 이명수는 쉬지 않고 쳐듣고 있었다. 아, 이래가지고 야, 정말 한국에 제일 잘 듣는 사람 같아. 남의 말 잘, 특히 특정 사람 말을 잘 들어. 잘 네. 들어가지고. 그래요? 잘 들어요. 네. 권력자들 말을 잘. 아, 계속 수고해 주시고. 네. 주말이어가지고, 네. 네. 혼자, 아주 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죠. 난 님께서 너무나 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주말에. 왜 그러세요? 아, 주말에 이게 나오셔가지고. 주말에. 이번에 저는 이게. 낮밤을 합니다, 낮밤. 밤에 이제, 그 업무 다 끝나고 나서. 몰래 탁 들어오면 누가 있으면 끝납니다. 아, 근데 그때마다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안심이 되나? 아, 뭐 저 형과 있는가 보다. 아무튼 뭐 스피스 가서 막 이명수가 뭐 이렇게 하더라. 뭐 그런 얘기 할까봐 좀 조마조마한데. 스피스 프로그램을 하고 오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아, 뭐, 그래요? 뭐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요. 바빠서 그 다음 찍고 그 다음 또 찍고 또 찍고 바쁜 집인데, 그지 뭐. 아, 저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 이명수 기자. 몸 조심하시고. 네. 잘 이렇게. 또 좋은 일 해야 되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 아, 저 예, 예. 보세요. 아, 뭘 자꾸 주려고 또. 내가 묻잖아, 대표님. 지가 다 폭나면서 내보고 그 여기까지 하는 거, 대표님. 뭐 내 죽음을 알지 뭐. 이순신이야, 여기까지. 아니, 아직 뭐. 대표님, 특허 내용을 참고로 자료를 좀 주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특허를 내용으로 참고하라고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이제 애둘러서 얘기해. 아. 내가 질문을 하는 거지. 아. 나, 홍석헌, 예. 전 남친이 특허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한테. 네. 아, 다. 네. 자별을. 그러니까 자기가 특허하고 사업 계획서까지 다 줬다고. 좋긴 합니다. 네. 계속. 네. 네. 성실하게. 야, 이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명수 기자, 일요일을 쉬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폐 투어도 쉬지 않습니다. 민폐의 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도 저녁도 없습니다. 오로지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였습니다. 이명수 씨. 왜 수사관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아유, 조사 받으러 온다고 전날에 잠도 못 잤지. 지금 12시간째 조사 받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거 전날 잠 못 잔 걸 뭐. 아유, 수사관님 또 뭘 또 이렇게 엮을까 고민하느라 잠 못 잔 거죠. 사실관계 파악하는 엮기는 뭘 또 엮습니까? 네. 엮는 걸 본인이 잘하잖아. 전 그렇지. 통화 전문입니다, 그냥. 통화 전문? 네. 이야, 뭐, 무슨 뭐 고객센터 일합니까? 통신 뭐 전화 전문? 네, 자, 본격적인 얘기해 봅시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 진술서 끝내야 돼. 내가 이제
빠빠서 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명수 씨 맞죠? 상대방은 김건희 씨입니다. 아시죠? 예? 예, 네, 좋습니다. 그, 왜 전화했어요? 예?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데? 아니, 저, 왜 전화했냐고. 제가 신분이 뭡니까? 유부녀, 가령, 다른 유부녀. 아, 제 신분이 뭐냐고요? 기자라고 하더군요. 예, 서울에서 기자지 않습니까? 기자 맞아요. 서울의 소리가 언론사예요? 그것도 비웃네. 아, 수사관님. 비웃네. 아,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 왜 웃길래 궁금해서. 아유. 맞아요. 언론사. 등록돼 있어요. 2009년도. 2009년도에. 등록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본인 기자 맞아요? 예. 네. 촬영 뭐 기사라고 하는 말도 있고, 언론에 보니까. 기자가 아니라. 촬영도 잘 합니다. 다 잘 합니까? 네, 다 잘 합니다. 아, 상당히 태도가 불량한데. 좋다. 그럼 그 기자. 은혜 누나 그랬잖아. 은혜 누나가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홍보수석. 아, 홍보수석. 김은혜 씨. 김은혜 수석. 아줌마가 그, 저기, 기자들한테 촬영 기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또 비하하면서. 아, 뭐 촬영 기자는 뭐 취재하면 안 됩니까? 촬영 기자는 이제 글을 다루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림만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서류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요. 글을 잘 모를 네.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만나 최초 통화를 했어요? 저 아까 오자마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또, 또 질문합니까? 최종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니까 이제 뭐라고 다시 그, 질문 네. 최초 전화한 게 언제냐고 21년도 2021년 네. 7월 6일요 7월 오 날짜까지 안 해? 아 그럼요 이거 저 세팅한 거 아니야 딱 의도적으로 접근해가 날짜까지 안 하고 보면 이게 뭐가 의도가 그냥 왜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왔지 않습니까? 첫 날짜가 그 왜 전화했어요? 그럼 뭐 취재하려고 그러니까 아, 저 신분이 뭡니까? 기자라고 치고 올 기자, 기자입니다. 좋게, 오케이, 오케이, 기자, 네, 기자인데. 아, 수사관님 지금 뭐? 네.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저 기자가 아니, 전화를 김건희 비하하는 거 아닌가 계속. 사인한테 전화하는 거잖아, 사인한테. 이 사람 뭐 공직인 사람이 아니잖아. 아직 그 당시에 대통령 유럽 대통령 후보 부인 아내 아닙니까? 네, 후보 부인. 네, 그리고 뭐 물어봤어? 범죄 전력도 있고. 범죄 전력? 예. 네. 그럼 뭘 전화했어요, 그? 범죄 전력이 뭡니까? 뭐가 있어요? 궁금한 것도 있고. 예. 네. 예. 네, 그래서 뭐 범죄 전력이 뭐야? 예? 네? 범죄 전력이 뭐가 있어요? 김건희 씨 범죄 전력이 뭡니까? 김건희 씨 범죄 전력이요? 네. 있어요? 줄리. 아, 그 의혹이잖아. 줄리 의혹. 예. 네. 예. 네. 범죄 전력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예? 네? 줄리입니까?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그때 원체 그 어머님이 네. 그 은순이 아줌마라고 있어요. 최은순 씨. 예. 이 다 언론에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한 그 사기꾼이죠. 아, 사기꾼이에요? 네, 그 사기꾼.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 네, 그, 옆에 친한 사람들을 친하게 지냈다가, 네? 같이 뭘 같이 투자해가지고, 이제, 같이 분할을 해야 되는데. 아, 안 나눠줬다? 안 나눠주고 지원자 국가가. 국가. 네, 그래서 그 사기로 성립했어요? 네? 사기로 성립됐어. 그. 사건이? 아, 지금 제가. 어제 잠 못 자고 지금 12시에 주최가 왔다 보니까 그건 틀릴 수 있어 본인 얘기 아니니까 여기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저거죠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사기꾼이다 이거죠 아, 그렇죠 네, 오케이 네, 사기꾼이다 네.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줄리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네? 줄리십니까 이렇게? 아, 줄리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요 네. 원칙을 지킵니다. 원칙 뭐예요? 예, 제가 뭐 언론 공부 뭐 그런 예. 그 신방과 예. 뭐 그런 데는 안 나왔지만 아예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저 신문 밝혔고 밝히고 통화 가능할까요? 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화가 계속 이어진 거죠. 몇 통 했어요? 아니 그 근데 이런 식으로 조사 받으면 아니 바쁘다니까 아니 아까 다 얘기했고 만물이 진짜 아니 저기 녹취록 다 들었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 아, 녹취록 다 들으세요 그냥 아니 그냥 단문으로 7시간 45분 다 들으세요 그냥 나한테 그걸 내가 취조하지 마시고 단문으로 자 몇 통 네? 단문으로 빨리 답을 합시다 50여 통 했어요 50여 통 그래서 결론 뭐 어떻게 났어요 네? 그래서 뭐 줄리냐 이게 궁금해서 전화했다 처음에 그다음 53통하고 결론은 뭐 어떻게 났어요 뭐, 다른 얘기 할 수 없지만. 중간중간에, 그, 예. 그, 김건희 씨, 지금 이제 연구인 됐는데, 예. 그 목소리에서 저렴함. 목소리 저렴함이 뭐 처벌됩니까? 그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알 권리? 목소리도 오케이. 이제 제가
했죠. 네. 네. 본인 자 주장 네. 1번 목소리가 저렴하다 또. 예. 네. 싼마이다. 예. 네. 싼마이다. 목소리가 저렴한 게 답니까? 목소리가 저렴하고 싼마이다 사람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저 자기한테 돋보이는 걸 좋아한다. 돋보이는 걸 좋아한다. 네. 이거 뭐 형용사적인 거, 이거 뭐 범죄 사실 아니잖아. 예? 그래서 또. 아유. 또. 아니. 이 다야? 아니. 이 기급 밝히는 게 이 다야? 아니, 수사관님, 지금, 지난밤에 잠 못 자고, 네. 12시간째 취조하면. 아니, 진짜. 뭔 얘기 하는지 기억나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 잘못은 없다, 이거지요. 잘못 없어요? 없죠. 그, 지금 상대가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거로 민형사상 고소 다 들어와 있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아니에요? 그렇다 하대요. 당사자인데 뭐 그렇다고 하도 네. 조사받으러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갑니까? 예, 와, 뭐 알아서 하세요. 와, 이거 뭐? 모르쇠로 일관합니까? 뭡니까? 아이, 뭐, 5년만 버티면 되니까. 아, 5년만 버티면 뭐 이 정권 지나가면 나는 뭐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 누리는 게 아니라 뭐 이 정권만 한 3년 지나면 뭐. 3년 안에 엔딩 됩니까? 네, 엔딩 안 되겠습니까? 야 자, 그러면. 지금 뭐 1년. 조금만 있으면 이제 2년 차가 다 됐는데, 뭐, 1년 차부터 뭐, 지줄 뭐. 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민심을 믿고 버텨보겠다. 그렇죠. 자신만만한데? 그러면은, 지금 피해 사실에 대해서. 네, 형사, 수사관님 또 잘하세요. 뭐요? 예? 네? 뭐요? 수원이 이런 식으로, 그, 나한테 취조식으로 이렇게 하고. 취조하는 겁니다. 지금 취조하는 네? 데잖아요. 아니, 그, 김건희 누님한테. 네. 뭐 조력받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나는 뭐 저 새끼 꼭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승진하고 싶어요? 야 이 피의자가 지금 수사관을 매수합니까? 아, 남수사관님 매수하는 거예요? 남수사관님 예. 네. 내가 뭐 아, 증거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뭐 내 허위 자백 같은 거 뭐 좀 넣어드릴까? 허위가 아닌 거지 허위를 아니 제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예. 아니 저 아까도 지금 나보고 자꾸 중성을 12, 아니 12시간째 조사 다 이제 얘기는 또 리바이벌 원래 또 하는 거예요 그 자주 안 와봐서 그런 최종 정리를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원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니 그만하시고요 다 이제 아, 다 했고 뭘 다 했어 제가 네.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좀 어느 정도 최종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얘기는 또 나보고 세상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줄 잘 서라 뭐 이런 식의 수사관을 매수하는 아니 뭐 지금 급박합니까? 지금 현 정권에 줄 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줄 서는 게 나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런 정권이 있으면 뭐 똑같이 있어 수사관이 지금 순경이죠 똑같이 하는 거죠 그 왜 직급을 기자 맞아요? 저 후다 땄습니다 아 본인 네. 기자는 나보고는 뭐 정의 달고 싶어요 아, 됐어요.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은, 50여 통을 2021년부터 해가지고 결론이 난 거는 뭡니까? 본인 주장만 한번 들어봅시다. 뭡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얘기해봐요. 김건희 씨가요? 네. 본인 의견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누님이? 네. 누님 뭐 개인적으로 친한 모양이네. 좋아, 네. 누님이. 어때요? 우리 누님이, 딱하게 뭐 이게 지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뭐 피의사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네. 그러면. 잘못했어요? 뭐 통화한 거 빼놓고 뭐 있습니까? 잘못이 없다? 네. 아 나는. 네. 통화해서 국민에게 알렸을 뿐이다. 아 이제 녹취록 들으시라니까. 아, 왜 네, 나한테 네. 물어봐요 계속. 대충 들어. 아니 그 누가 7시간 45분을 그 듣습니까? 그 뭐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내가 뭐 대충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 진술이 중요하지.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연약한 아녀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리고 그걸 몰래 녹취를 해가지고 세상에 공표했다. 너무 야비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형사님, 그 상대는 녹음하는 거 모를 거 아니야? 아 형사님, 형사님 또 저한테 그 날짜 출석하러 전에 전화 왔죠? 그렇죠. 저 그것도 녹취했어요. 아 그걸 왜 또 녹취? 그것도 녹취했어요. 예. 그럼 세상 모든 소리 다 담아야 됩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네. 해야죠. 야, 그래가 또 듣습니까? 아니면 또 문제 생길 때는 이제 그걸 이제 내밀어야죠. 그럼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조심해서 전화해야 되겠네? 뭐든지 녹취해버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참. 잘못이 없다. 그럼 치사하다 생각 안 해요? 치사하잖아. 아니 핸드폰 다 그 가래 뱉는 소리도 나고 그 저 개인적인 어떤 어? 네. 그런 사생활 얘기도 있고 그걸 다 누님이 그 막 통화 중에 막 가래춤 예. 많이 뱉더라고요. 예. 예.
담배 피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래 피우는 흡연이 죄는 아니니까. 네. 담배 피 가래 피울 수도 있죠. 네. 전화 통화 중에 좀 그런 가래 뱉는 소리. 근데 자는데 자꾸 전화하는 건데 잠오는 목소리도 많던데. 아, 아닙니다. 잠오는데 전화. 수사관님 새벽에 안 가네요? 수사관님 제가 이제 낮에도 전화해보고 초저녁에도 전화해보고 네. 밤에도 전화해보고 네. 밤은 10시 이후. 네. 근데 10시 이후가 저는 잘 받습니다. 아, 잘 받는다고? 네, 10시 이후. 새벽에도, 아, 새벽에도. 그럼 이 김건희서 야행성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야행성이다. 그건 뭐 야행성. 제가 안 되잖아. 그럼 낮에는? 낮에는 잡니까? 네, 전화 안 받더라고. 아, 전화가 안 된다. 네. 아, 특성이. 아, 그러면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못은 없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했다. 최종 밝혀진 것은 무엇이다. 그게 없네. 그렇죠. 본인이 이거 취재 결과. 네. 내가 해보니까 요렇더라. 결과는 뭐 없어요. 결과요? 어, 네. 본인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솔직하게 전화 통화만 했지 그 녹취록 다시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안 들으면서 내보고 들어오고. 그 여사님 목소리 듣기 싫습니다. 아, 그건 개인적 취향이잖아. 아, 그러니까 그 남 그 내가 통화했던 거를 그 김건희 여사, 아, 그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다고? 네, 거짓말. 오, 중요하네. 상대 말이 네, 거짓말이다고. 거짓말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거짓말이다. 네. 야, 강력하네. 그냥 진실성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기응변이 대단하죠. 거짓말을. 그 뭐. 그러면은 본인 주장은 1. 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지 개인, 특히 여성에게 뭐 괴롭히거나 치사하게 전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니 대체적으로 거짓말이다. 네. 이거죠? 네. 네, 이걸. 그 7시간 45분이 지금 세상에 다 알려지진 않았잖아. 숨겨진 소리가 있잖아. 그렇죠. 저. 우리한테는 네. 있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본인은 다 아는 상황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맞죠? 지금요? 네, 다 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거짓말이 많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나오는 뭐 이력, 경력, 그 다음에 뭐 성형이야, 개인 취향이죠. 성형 뭐 등등등등 해서. 네.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그거는 뭐 얘기가 나와요? 주가 조작. 주가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조사받기 전에, 전날에 잠 안 자고 와, 지금 12시간째 조사받은. 본인이 안 잔 걸 가지고. 네. 남들 보면 안 지웠다고 그러겠네. 제가 그 부분 따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얘기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고 나와요? 보내드릴게요. 어. 네. 아니면, 저기, 남 수사관님이 한번 들어보든가요, 7시간 45분. 아, 나한테 또 고통을 주려고. 아니, 그 수사관님 좀 물 좀 하나 주세요. 불은 없고. 잠도 안 자가지고 내가 지금. 아, 이거 목마르니까 또 물 없어요. 그 뒤에 정수기 있습니다. 아, 물을 좀 더, 목을 좀 더 마르게 해드리겠습니다. 계란. 좀 사람 좀 먹여야 이게 또 조사가 돼. 아, 물도 좀 드릴게요. 물도 드리고. 좀 먹어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고 가는 계란 속에 싹 담장. 자. 자, 마무리 단계인데,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난 잘못이 없고, 할 얘기를 다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이런 짓 할 겁니까?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또 이런 짓을 계속 그 상대방 녹음하고 이런 거 합니까? 앞으로도 그런 짓 합니까? 해야죠. 아, 한다고? 예. 아니, 개선에 정이 없네, 이 사람. 계속 하겠다고? 그럼 지금도 또 어디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고 있습니까? 아, 불안하네. 따죠. 또 오게 될 것 같은데? 아, 수아님 또 저기 녹취 안 합니까? 녹취 안 합니까? 녹취할 일이 뭐 있습니까? 무슨 녹취를 합니까? 예. 녹취를 한들 그걸 세상에 알립니까? 그걸 누가 알립니까? 근데 또 그러면 그런 짓을 해서 그럼 계속 전화질 할 겁니까? 전화 못해 죽은 귀신이 있습니까? 조상 중에? 왜 전화를 그렇게 뒤지러 갑니까? 계속 전화를 나는 할 것이다. 잘못이 없다. 소리 그건 뭐 하는데요? 소리 녹지 않으면 됩니까? 소리 되는데? 언론사입니다. 아, 언론사. 그럼 집회하고 뭐 시위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세상에 불안한 조성하고 이런 게 목표입니다. 시민단체로 시작했으니까. 시민단체? 무슨 짐입니까? 소리 담는 짐이? 아니죠. 뭐? 안티 MB. 안티 MB. 아, MB. 명박. 명박이.
이명박 정권 반대. 뭘 그때부터 어쨌든 반정부를 계속했네요. 당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바로. 네. 그리고 MB 후속되고 이제 사면되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그때 해본 그걸 가지고 자신이 있어서 그럼 이번에 그럼 윤석열 정부도 반대합니까? 안티합니까? 윤석열요? 예, 안티하고 있습니까? 아, 하고 있죠. 김건희 씨는 무슨 관계예요? 김건희 씨의 잘못이 이 정부와 뭐 관계 있습니까?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것도 수사관님이 그 좀 수사로 좀 밝혀주시고. 네. 그걸 내가 잘 그 한번 그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네, 대통령이죠. 대통령? 네. 김건희 여사가 씨가 아니고. 아유, 저는 옛날부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앞에 자의 김건희. 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불렀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네요. 네, 앞에 나오네. 김건희 여사가 더 1등입니다. 예. 1등입니까? 네. 본인 주장 그거네. 이 정권의 실질적인 대통령은 김건희 씨다. 네. 이기잖아. 네.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제 굉장히 명예훼손으로 그럴 것 같은데. 야, 이거 문제 큰데, 이 사람.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놈의 마무리는 한 3시간짜리 마무리. 아, 마무리. 원래 자꾸 하는 거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앞뒤 이렇게 봅니다. 보고. 아니, 저번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이게 다르잖아. 이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 수사 기법의 하나예요. 너무 나쁘다고 보면 안 되지, 그거. 에이, 이거 자주 안 와봤구만. 수사관님, 뭐, 진급하고 싶어요? 자주 오려고. 아니, 진급에 누구나 열심히 하면 직장생활 다 진급하고 싶지요. 진급 안 하고 싶어서. 야, 김건희 대통령 사건이라고 어떻게 엮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뭘 눈에 보여요? 내가 뭐 하늘으로 몇 점. 2시간 넘게 또 하고 또 3시간 더 좀. 아, 다 그렇게 한다니까. 먹는 것까지 줬잖아요. 먹여가면서 뭘 좀 먹이고 이래 하는데 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합니까? 먹고, 잘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이러다 보면은 좋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참 좀처럼 안 부네. 부를 거 없어요? 네? 부를 거 없어? 좀처럼 안 부네. 사람은 그 진솔하지 못해. 뭐? 남의 소리 그렇게 엿듣고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거 좀 변태 성향 아니에요? 아니, 그 뭐야 내용 내가 통화했던 내용 갖고 불법적인 걸 찾으세요. 그냥 뭐 헐뜯고 막 그러지 마시고. 아니 일단 그 기본적으로 불법 요소가 있지. 남의 말을 그 해가지고 막 온천지 알리고 이런 자체 잘못. 아 거기에서 이제 불법이 있는 거를 그 뭐냐 얘기하시라고. 그 뭐야 불법이 없어요? 아, 불법이 없죠. 그 사실관계가 아닌 얘기도 있고 뭐 명예훼손도 있고 많잖아. 명예훼손 될 게 뭐 있습니까? 본인 기분 나쁘다는데. 예?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 그 소송 됐죠. 누가 대통령 영부인 하랍니까? 그거 안 하면 관계없어요? 그렇죠. 아. 근데 뭐 저기 녹취록 뭐 폭로할 필요 없죠. 아, 뭐 자꾸 끌어내리는데 목적을 주로 두는군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데. 인성이 좀 이상하네. 스크래치네, 오인가. 맛있네. 아, 맛있네. 그러면, 뭐, 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응.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네, 저는 네, 최고 진술해봐. 네,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아. 네, 녹취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아, 알 권리 왔어? 내가 아.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좀 충족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신경의 변화라든가, 뭐, 괴롭다든가, 미안하든가, 이런 거 없어요? 괴롭거나 미안하다. 허심탄회하게. 뭐, 수사관님. 저한테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제안? 아, 그거 한번 얘기해봐요. 와. 넘어오면 올해 1억도 준다고 했던. 아, 그건 나도 알아요. 준다 그랬는데 내가 포기하고 폭로한 겁니다. 녹취록에 나오잖아. 네. 월 1억을 줄 수도 있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월 1억이면 5년이면 60개월, 60억인데? 그렇죠. 복리로 하면 80억 정도 될 텐데. 근데, 아니, 그 큰 금액을 그 왜 거절했어요? 예? 네? 왜 거절했어요? 그거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불려오지도 않고 변할 텐데.
예. 그게 뭐 뇌물도 아니잖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왜 돈을 안 받았어요? 어차피 망가지는 정권인데. 아. 아니, 뭐 다 사람이 이제 통화하고,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거, 제가 양력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전화해서 많이 안 피해자들, 네, 네. 그 김건희, 네. 최은순, 네. 엄마, 네. 그 피해자들한테 얘기 다 들었죠. 예. 네. 네? 아,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을 내가 양심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 1억 받는 것도 올해 1억 받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인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지가 이제 사기를 쳤던 돈 갖고 나를 주거나. 우회해서 주겠죠. 네, 그렇죠. 그 점점, 아, 자꾸 욕심이 생기네. 사람, 그 지금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 거야? 느낌이 이상하네. 그러면 지금 후회 안 해요? 월 1억은 지금 벌써 6개월 한 6억 지금 정부가 10달 하면 한 12억 될 텐데. 그러네. 네. 대선 전이니까 10억도 넘는데. 그 뭐 생활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아, 수사관님. 소리 듣는 거로 돈이 안 될 텐데. 남수사관님. 예.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솔잎 네.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그 뭐 그런 거 괜히 잘못 먹었다가 네. 박근혜 못 봤습니까? 뭐 어때요? 뭐 지금 잘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옛날에 행정관들 많이 다 징역 가고 못 봤어요. 거기 같이. 네. 그 원래 다 정권 지나고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 우리 그 초신님 알아요? 알죠? 그 나오잖아. 초신 백은종 이 사람 서울에 소리했다고. 네, 그냥 숙소에서 그 삼겹살 못 먹은 거. 아. 네, 그게 이제 저 뭐. 아니 모든 사람이 좀 잘 살고 싶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여러 활동도 하고 하는데 잘 사는 게 거부하고 그렇게 그게 이제 그 나쁜 돈 받고 자기가 한 대가를 못 받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우리가 또 네, 전문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불법 돈이 불법 내가 한 만큼 못 번 안 벌었던 돈이 불법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불법이기도 하고 불로소득이기도 하고 그런 걸 왜 받습니까? 그럼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살죠. 뭐 먹고 살아요? 그 소리만 자꾸 소리 뜯어먹고 돈이 돼요, 그게? 아, 주위에 뭐, 저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도와준 사람 있어요? 아, 도와준 사람 말고요, 그냥. 그럼 뭐, 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직업이 뭐, 기자 아니면 내가 거야? 지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이거 기소돼가지고 지금 머리 아픈 거지. 아, 기소돼요, 그런 거 없으면 마음 편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 그,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이명수는 소리를 먹고 산다. 뭐 이거 같은데, 소리를 먹고 삽니까? 소리, 그, 예, 네. 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 저 본인 얘기는 내가 다 적었어요. 본인 얘기 이 없죠? 뭐 그런 것까지 뭐 자지부리한 것까지 그 아니 나중에 중요 자료가 될 수가 있어. 자 보시고 그러면은 뭐 다 할 얘기 없다 이제 잘못한 거 어제 자 저거 마지막으로 그거 앞으로도 계속 남의 얘기 들을 겁니까? 계속 녹취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계속 전화질하고. 잘 겁니까? 네, 해야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통화 잘 안 해요. 네. 아까도 내가 들어올 때 보니까 처음부터 통화하고 있더만. 앞전에 그. 어디 통화했어요? 김문수 씨 알죠? 경기도지사. 아, 그러면 그, 나 경기도지사인데. 네. 관성성명 되시오, 그 양반. 네. 네. 그분한테 한번 전화했더니,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 유명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아, 유명한. 끊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충격받아가지고. 아, 그때 이제, 아, 이제 내 전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한테 했다가. 그렇죠. 소위 말해 까이고. 그때부터 약간 충격받고 전화질을 잘 안 한다. 네. 여러 사람들이 전화 안 받더라고요. 이명수 잡는 김문수네. 같은 숫자인데. 네. 좋아요. 뭐, 그 여담으로. 자, 그러면 마무리 짓고 한번 뭐, 읽어보려면 보고, 뭐, 이 뭐, 이상 없지요? 본인 진술대로 적었어요. 예. 네. 됐고. 자주 올 거예요, 자주. 어디를요? 자주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받으러 오고 또 오고 계속. 소리 한두 개 담았나, 당신이. 올 거 아니야. 찍으시오. 지장 찍으시오. 본인이 했는 인정하니. 좀. 난 뭐 자지부리한 얘기까지. 다 맞잖아. 뭐 틀렸냐고. 찍으시오. 엄지. 엄지. 그 양반 본인 찍으면 되지. 그 찍고. 그거 똑바로 못. 에이, 수사관님 그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사 많이 받아봤어. 아까 뭘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찍고. 자, 다 찍고. 자, 또. 이렇게.
순서가 있다. 이렇게 저번에. 좀 안 해, 간인, 간인. 네, 어, 다시, 네,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찍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간인 다 해봐요. 예, 네, 됐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좀 안 해? 휴지 갖고 와요, 휴지. 아, 휴지,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어, 저, 저 최고급 겐지로. 마무리 짓고, 자. 조만간 또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조만간 또 이제 또 잡혀 오셔야 되니까. 다음에 오시면. 조선 형 치지 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요. 근데 각이 보니까 고속각인데요. 뭐 이건 이제 안 하고 여담으로 잠깐만. 곧 들어가실 것 같은데 어때요? 뭐 본인 감이 와요? 본인 운명은 모르죠? 아, 그래요. 네.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네. 주변 사람들도 피해 많이 봤죠. 이명수 씨 옆에 있던 사람들도 좀 운이 안 좋죠. 아니, 뭐, 피해 볼 게 뭐 있습니까? 제 혼자. 괜찮아요. 아니, 뭐, 내가 7시, 뭐, 저기, 김건희 여사 만나고 왔더니 직원들이 다 피하더라고요. 직원들조차 피한다? 네, 피하더라고요. 어, 평소에 인성에 문제가 있군요. 아니죠. 그러면요. 왜요? 직원들 왜 피하는 거예요? 김건희 씨한테 105만 원 받고 왔거든요, 제가. 네, 105만 원 뭡니까? 네, 돈 받았다고.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돈 받은 걸 왜 얘기 안 했어? 그 녹취록 잘 들어와 있어요. 그 돈 뭘 때문에 받았어요? 예? 뭘 때문에 받았어? 105만 원. 왜 일, 월 1억은 안 받고 105만 원은 뭐야? 이거 왜 받았어, 이거? 강의료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 강의료? 네. 강의하면 강의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105만 원 주더라고요. 105만 원은 뭐예요, 이거? 네. 5천은 뭐예요, 이거? 여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계산법이 특이하네, 100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가져 사먹고 잘 했을 거 아니야? 밥 먹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안 썼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디 놔뒀어? 잘 간도놨다가, 예, 잘 갖고 있습니다. 아니, 또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불법적인 돈이 아니잖아? 아니,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가져갔다고? 본인이 안 쓰고? 예. 왜? 누구한테 기부했어요? 아니, 뭐, 기부는 안 했는데 사무실 뒀는데 누가 도둑이 왔는지. 국정원 애들이 왔는지 그 돈을. 네, 그 국정원이 와서 그 105만 원들을 훔쳐가려고 여기 오겠어요. 네. 아, 이거 뭐, 시킬 수도 있었습니까? 그럼 뭐, 105만 원은 그 강의료로 받, 김건희 씨한테 받았는데 도난 사고가 났다. 이 지금 이거 주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이거 수사했어요? 도난 사고인데? 그 안 했죠. 그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건 모르죠. 저기 사무실 놔두는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이거 사무실 직원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와서. 왜 국정원 직원이, 아니, 여기 사무실이면. 굉장히 의심하고 있죠, 제가. 서울의 소리 사무실이면 서울의 소리 사람들이 잘 알지, 뭐 국정원이 어떻게 알아요, 근무자들이.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105만 원 가지고 직원들하고 다투고 이래요? 사람 그 의외로 치사하네. 그럼 뭡니까? 미스테리 이걸 남겨놓는 건 직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105만 원 때문이야?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우리 직원들, 제가 제일 가난하고 다 잘 삽니다. 근데, 이걸 왜 105만 원 누가 가져가? 아무 필요 없지. 네, 아니, 누가 이게 분실, 사고 났습니다. 네. 아, 이거 이상한 얘기를 마지막에 던진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이거 조사하라고 나보고? 105만 원이요? 네. 아니, 그 정도로 105만 원? 105만 원이든 만 원이든 뭐, 이거 조사를, 이 돈 아니면 조사를 해야지. 아니. 아유, 됐습니다. 제가. 아니, 지금 물타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실컷 이 얘기, 김건희 씨하고 이 얘기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 이상한 얘기, 뭐 제대로 된 진술도 안 하고 말이야. 마지막에. 아, 지금 진짜. 105만 원 강의로 받았는데 없어졌다고 했다. 아, 진짜. 얘기하고. 아, 잠 못 자주고 지금,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아, 남수한님, 진짜 그만해요. 진짜 아, 나. 그만하는 거 좋은데. 이분에다가 이제, 감찰 들어갑니다, 진짜. 오케이, 마무리 합시다. 근데.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럼 결론이 뭐야? 105만 원으로 이거 미스테리로 끝내고, 뭐, 이거 시컷 도장 다 찍어 놓고. 알겠습니다. 이만 돌아가시고, 조만간 또 볼 것 같아요. 마음이 준비하고 계시고, 자주 연락드릴게. 내가 이재명입니까? 자주 연락드릴게. 뭐, 야당 대표 당신이? 계속 뭐, 불러대고. 하다 보면 뭐 나오겠지. 에? 자꾸 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야. 아, 지금 나오잖아. 105만 원 받았다며. 남순경님. 순경이라니, 이 양반이 진짜. 증거하고 싶어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씨에게 105만 원 수령. 아, 나이는 한 50 넘어가지고 아직까지. 105만 원 실종. 순경 달고 있고 말이야. 그건 나한테 개인 비난. 네, 증거하고 싶어요. 105만 원을 사라졌다. 사라진 105만 원은 어디에 있느냐. 김건희 씨에게 물어봐라. 이런 주장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어쨌든 그
또 들어오실 것 같네. 자주 봅시다. 이거 아까 이거 잘 찍더만 좀 해봤는 것 같네. 자주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나보다 이제 좀 베테랑이네 보니까. 자주 오면 잘할 것 같아.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 잠 못 자서 그랬어. 네, 적성에. 피의자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제가요? 예, 자주 오시면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이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남의 소리 엿듣고 그런 거 말고 이게 진술하는 게 이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잘하는 거 하도록 해요. 잘하는 거. 자, 가시오. 가시오. 예. 가. 예. 가. 갈게요. 그런도 없고 진짜. 예. 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예. 가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자주 조사를 받으니까 제가 한번 취조를 해봤습니다. 일명 취조 인터뷰 남배우의 민폐 투어. 오늘은 사실 이명수 기자는 언론 취재도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봐야 민폐를 끼칠 대상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소리 본토죠. 사무실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더라.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날에는 이명수 기자가 안 잡혀가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오늘 해봤습니다. 진솔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 한창 중이죠. 이번 재판 결과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1,000만 원, 9,000만 원 왔다 갔다 그건 뭡니까? 그렇죠. 뭐 또 주말에 네. 어떻게 또 문화일보죠? 네. 단독 기사로 나와가지고. 아, 단독? 네, 뭐 이게 계속 지금 참. 쭉 이제 언론들이 이제 도배를 했더라고. 네. 이명수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이 남배우의 민폐도 이게 처음이죠? 그렇죠. 전. 처음이죠. 네, 안 했다면서요? 네, 왜 안 했어요? 뭐 얼굴 공개되는 게 두려워요? 말을 못해요? 아니면 뭐 이유입니까? 지금. 똑바로 야, 진술하지 말고 편하게. 네, 뭐 곤란한 질문 같은 거 좀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저는 또 뭐라 해야 되나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돋보이고 싶은 거 아니잖아. 돋보이고 막 그런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취재 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요청만 하다 조진님한테 조진님이 했죠. 네. 녹취록 공개됐을 때 그 MBC 스트레이트부터 해가지고 뭐 많았잖아. 그때 이제 그렇죠. 예,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을 텐데. 그때 그렇죠. 안 한 이유,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뭐 그냥 예, 조진님 저희 대표님 있으니까 공중파 다 출연시켰죠. 예, 다. 근데 이제 오늘은 서울의 소리니까 본진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네, 뭐 그렇죠. 아유, 제가 지난밤에. 예. 잠을 못 자가지고 사무실에서 밤에 요새 좀 뭐 좀 보는 게 있는데 뭐 네. 우리 남배우님도 잘 아실 거예요. 뭐 내가 밤에 가끔씩 네. 밤에 몰라요. 보면 일하고 있는 거 안 지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또 야간에 일하다가 또 어디 지방에 잠깐 경기도 쪽에 같이 갔다 오고 해가지고 원래 또 남배우님이 저기 오늘 4시에 그 촬영 있다고 뭐 대본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와라 이게 해가지고 진솔한 소리만. 하다가 아 계속 아직 생각나는 거야. 아 또 도대체 뭔 촬영하지 하다가 하다가 그러니까 날 세운 거야. 그러다가 9시가 된 거야. 9시 되니까 또 오늘 그 국회 그 국회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그 오늘 뭐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몰라 그래. 잊었다 지금. 예, 그거 이제 당원들하고 해가지고 그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규탄 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그것만 또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아 그것도 그걸 봤다고? 네 그것도 또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니터론 모니터링 아 모니터링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제가 녹취 전문이 아니라서 국내 최초의 녹취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이명수 기자 여러분 아시죠 녹취 전문 자 그럼 얘기를 돌아가서 일단 그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떻게 해서 이 취재 응하게 됐다 우리 민폐투어에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문화일보 단독 기사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뭐 보니까 재판 결과 나왔잖아. 1심이지 않습니까? 네. 1심 하는데 뭐 1,000만 원 네.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기부한다고 이렇게 네, 기사가 그렇게 떴, 예,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판결문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 원고 측에서는 네. 오히려 원고 측이 우리 변호사한테 네. 변호사비 90을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쌤쌤이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아니, 이제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와.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또 1억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으로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뭐 굳이 따지더라도 10%만 인정한 거잖아. 그 90%는 그렇죠. 이쪽이 이긴 거잖아. 역으로. 그래서 네. 이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2심, 3심 가는 거고 그 재판의 내용,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명수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 이겁니까? 뭐 음성권, 뭐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 뭐 등등.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예, 뭐 이게 한 4가지, 5가지 항목. 제명 걸었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굉장히 그 사실상 패소인데 그 원고 측이 김건희 씨 측이 원고잖아요. 그렇죠. 원고 측. 백은종, 이명수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조산권, 음성권, 뭐 명예훼손 다 걸었는데 사실은 패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000만 원 난 튀르기에 한다, 기부천사다 뭐 이런 그 언론 플레이한 거죠. 그러니까 아 저도 그날에 정말 나 2시에 잠들었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소리 뭐 법률 변호사도 이게 네. 연락 오고 변호사도 전화하고 조님도 전화 어. 대표님도 전화 오고 야 뭐 이런 기사 떴는데 이거 뭐 우리 대표님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어. 아니 1,000만 원 내라고 해도 대법원 가서도 1,000만 원 주라 그래도 안 내는 분인데 뭐 줘야지 뭐 기부를 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네, 항소했습니다, 일단. 항소했고. 항소해서 이쪽에서 1,000만 원도 말이 안 된다. 우린 죄가 없다. 그래서 1,000만 원 항소했다. 네. 아, 그런 상황. 네, 그걸 간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뭐, 사실 서울의 소리 그러면 서울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면서, 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백운종 선생이 하잖아. 네. 서울의 소리잖아. 네. 소리는 이명수가 담당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런가요? 어떤 소리, 진실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많이 찾았습니까? 이건 김건희, 지금은 이제 여사라고 하죠. 김건희 네. 여사에 대한 녹취록 7시간 45분. 그게 있습니다만 또 다른 활동도 계속하고, 계속 듣기만 합니까? 그건 아니, 농담하지 마시고요. 아, 예, 궁금해서. 저기, 어떻게 보면,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네. 제가 그 단독 했던 게 그 안정권 누나. 아, 그 안수경 씨인가 그 사람? 안수경 씨가 이제 예. 대통령실 들어간 거 제가. 그날 얘기 나오고 1시간에 2시간 만에 사표됐잖아. 그렇죠. 그거 단독 치고 잠깐 이제 좀 휴식 기간을 많이 가졌죠. 아, 그게 이제 단독 특종이 있었고. 네, 특종하고 이제. 아, 뭐, 우리도 지금 나름 특종이잖아. 이명수 최초 단독인데. 아, 그런가요? 네. 맞잖아, 내 입장에서. 네, 그거 작년 제가 5월 달에 한 번 대선 끝나고 이제 5월 달에 한 번 터뜨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어디 뭐 한 7-8개월 자행 중입니까? 네, 뭐 이게 어디 출연 제한도 안 하고 네, 활동이 좀 그랬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좀 네. 활동 좀 해야 되지 않나. 아, 활동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활동을 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왕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좀 해줘. 서울의 소리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뭐 원로 초창기 멤버라고 알고 있는데. 네, 뭐 저희 단체는 시민 단체로 시작해가지고 안티MB, 안티MB 이명박이가 MB. 이제 네. 그 사기꾼이 이제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네. 결성된 단체가 안티MB입니다. 네, 2008년도에 이제 결성돼가지고 2009년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죠 이제 시민 활동 이제. 네. 이명박에 대한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언론들에서 한 군데 안 써준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활동했던 운영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언론사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님하고 2013년도 예? 박근혜가 당선되고 박근혜가 2012년도 12월 19일날 그렇죠. 당선되지 않습니까? 예. 야 나는 친이빠 딸내미가 당선된 거 내가 와 기겁을 했습니다 진짜 그때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그 다음 한 두어 달 있다가 초신님을 이제 우연히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전화 통화 어떻게 하다가 뭐 이동지 내가 얘기 많이 들었어 뭐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아 원래는 아는 체진 아니었다가 네 그렇죠 제가 어제 보면 그 전에는 뭐 어디 단체 후원 같은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그런 활동을 통해 했는데 그걸 백은종 선생이 알고 그렇죠 이동지 봅시다.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야, 얘기를 했겠죠 아 이런 사람이다 예, 예, 돈 잘 쓴다 막 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 예 그래서 통화 전화 왔길래 표진 대표님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부
백은웅 대표와 이제 조신님, 백은웅 대표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분신하는 거를 제가 그때 저녁 7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7시인가 8시인가 그랬는데 라디오 틀으면서 내가 그 분신하신 백은웅 대표를 내가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예, 2004년도 탄핵 정국 때. 예. 부당하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뭐 같이 활동하려고 그런 게 간 게 아니라 뭐 어른이 오라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나도 좋아하니까 한번 어르신이 오라니까 가보자 해야죠. 저는 그 당시에 지금 또 뭐 용산 살지만 용산에서 그 신정동 사무실 하더라고요. 뭐 차 있으니까 가봤죠. 너무 열악한 데서 활동하고 그게 이제 안타깝고 대단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 뭐 대단한 일 하신 분인데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2년 돼가지고 좀 한번 해 도움 좀 내가 이제 발이 되고 싶었죠. 운전도 못하거든요. 아, 그렇지. 네, 운전도 못하고 우리가 내 차가 있으니까 혼자 맨날 지하철 타고 그 당시에 뭐 캠코더 뭐 아주 뭐 오래된 캠코더 하나 가방에 메고 지금이야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캠코더 하나 그렇지. 예, 그 하나 들고 다니기 해서 또 와서 또 편집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편집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잘하지. 옛날에는 되게 편집도 안 하고 찍은 거 막 흔들리고 그런 거 막 그냥 유튜브에다가 예, 어떻게 보면 소리소리 유튜브는 되게 빨리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냥 올렸으니까. 아, 그럼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시고. 네. 이제 우리 외부에 많이 알려진 건 소위 김건희 녹취록 때문에 이명수 기자가 누구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아니죠. 우리 소리소리. 아, 뭐 많이 초신님 또 이제, 그, 응징 취재로.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널리 알려졌는데. 네. 응징의 메카. 그러잖아. 근데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건 녹취록으로 확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 보통 사람.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재판 과정했고 사실상 승소했고 그래서 1,000만 원 문제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된 거. 그간의 활동을 그러면 쭉 하시면서 뭐 어떤 에피소드나 보람이나 또 앞으로 또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뭐 저희 같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누가 야 니 그 뭐냐 소리소리해서 야 7시간 녹취록 말고 다른 건 뭐 하고 있어 하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마음은 하얘지는구나. 예. 네. 아니 내가 뭐 했지? 했겠지. 아니 제가 초진입하고 10년 있었는데 제가 좀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누구한테도 이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그건 기사 나가고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시민활동하고 기자하고 이제 병행을 하다는 네, 거니까 병행하죠. 내가 오늘 나가면 이거는 내가 시민활동가로 활동하는 거고 오늘 이거는 내가 취재다 하면 취재 기자로 이제 내가 마인드를 갖고 가는 네. 거예요. 한 예로 한 문재인 탄핵 정국 된 거 그랬을 거예요. 네.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예, 들어설 때쯤에 이제 문재인 탄핵 정권 깜짝 놀랐네. 네. 박근혜 탄핵할 때 아, 박근혜 탄핵 때 예. 예, 제가 잘못 못 자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명절 딱 끼었는데 일주일 남겨놨는데 어떤 노동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아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신축 아파트 예. 짓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청소 이제 업체인데 예. 아, 그 위에 바로 그 업체에서 이제 도망간 거야. 아, 그러니까 명절을 못 세는데. 하청업체가 명절을 못 센다. 못 세니까 조신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아. 근데 이거 법적으로 하면 시간이 엄청 가지 않습니까? 아, 엄청 걸리지. 엄청 걸리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참 우리 서울의 소리가 그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폐차하기 일보 직전인 차를 50만 주고 구매를 했어요. 진짜 그 차를 잘 활용했거든요. 한 2년 이상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뭐, 진짜 오래돼가지고, 그 차 타고, 폐차 일보 직전입니다. 스피커 달고 이런 차? 예. 네. 네. 그거 이제 전국을 다니네. 많이 돌아다녔는데, 예, 네. 50만 구매해가지고, 참 그 차하고, 뒤에 안장이 없습니다. 네. 집에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편하게 이제 안장이 없는데, 뭐 초짐하고 추억이 그 차량 갖고 왔는데 그 차량 갖고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갔어요. 가지고 어디 뭐 대기업 건설 업체죠.
그래가지고 소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조진님이 막 이게 뭐라 한 거죠. 왜 임금 안 주냐. 네. 원래 원청 대기업한테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장도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조진님이 그 대기업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라고 막 이렇게 야단쳤던 기억납니다. 아, 그래서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돌아갔죠. 아. 사무실로. 네. 다시 서울로 왔죠. 그 다음날 그 노동자한테 전화 온 겁니다. 아, 고맙다. 아, 입금됐습니다. 아, 그 완전 민원을 바로 해결해버렸네. 그렇죠. 아, 그걸 보면서 우리 활동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노력하면 결과도 나온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죠. 그렇죠. 감동했어요. 다음 주면 설날을 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월급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했던 그 임금이 안 나오니까 그 앞에 그 하청업체가 네. 위에 그 네. 업체가 부도내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음 주면 이제 명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진님한테 SOS 쳤는데 나한테 전화 바꾸면서 이제 내용 파악을 하더라고요. 초진님하고 이럴 건입니다. 가자. 그때는 초진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활동했답니다. 아, 둘이? 딱 둘이 있을 때. 두 사람만. 예. 그래서 내가 어디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스럽게 그 사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고 더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초진님이 전화 받고 야, 그 사건 파악해봐. 해서 전화 받고 해가지고 다 사건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해주시는 게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내일 내려갈 테니까 그래도 1인 시위라도 하고 있으라고. 1인 시위라도 이렇게 팻말 갖고 1인 시위라도 하고 계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사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내려갔는데, 아이고, 그분들이 뭐 아니하고. 그런 건 1인 시위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니까, 그가 이제 현장 근처에서 만났지요. 만나서, 뭐, 그런 이제 퍼포먼스라도 하고 계시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도와주고. 조신님이 과감하게 소장 딱 만나고, 네, 소장 만나고, 소장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예, 네, 그, 본사 이제, 뭐, 대기업이죠? 네.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살아,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근데 입금됐다고 그 노동자한테 전화했을 때, 와, 참. 기쁘더라고요. 감회가 새롭겠네요. 지금은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된 서울의 소리. 네. 감회가 새롭겠네요. 그렇게 진짜 두 분이, 제가 농담을 했겠지만, 네. 서울 소리, 두 분, 서울 백은종 소리, 이명수 합쳐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지금은 사람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고, 또 뉴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여러 형태로 종합편성을 노리기도 하고, 이제 하는 장족의 10여 년 안짝으로 발전을 했는데, 또 그 사이에 김건희 녹취록 사건도 있었고 이제 굉장히 핫해졌죠. 네. 지금 느끼는 감회나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좀 뭐 아니 지금은 이제 좀 실망감 쉬었고 본인은 예 제가 서울에서 실망감 쉬었고 이제 나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패배하고 나가지고 네. 제가 사는 게 사는 거 있겠습니까? 예 뭐 만사가 다 귀찮고 싫고 막 누구 뭐 만나도 해도 막 싫고 막 그런 뭐 불면증도 걸리고 막 그냥 하다가 이게 그래도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좀 취재거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 뭐가 있군요. 네, 취재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재 좀 했는 거 이제 마무리 뭘 하진 예, 한 70%까지는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7시간 녹취록 이후에 근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수는 여전히 듣고 있다. 아, 낱말은 이명수가 듣고 반말도 이명수가 듣는다. 이 정부 하에서는 항상 이명수를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 너무 그렇게 활동하고 있군요. 네, 네. 무시합니다. 걔네들은 그 이명수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아 무시하는 겁니다. 네. 무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근데 있을까? 내가 안정원 누나 딱 폭로했을 때 네. 바로 이제 사표 쓰는 거 보고 그거도 고소 안 돼요. 그거 못한 거지. 못한 거지. 해봐야 뭐 그렇죠. 바로 꼬리 내리게 해버려. 바로 스스로 한두 시간 만에 사표를 던져버렸잖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네. 이명수 기자하고 잘 모르는 처지인데, 옥상에서 봤어요. 그리고 얼굴, 이명수 이러면서 나한테 뜬금없이, 이 보수,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있는데, 그 누님이 청와대에 있다.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뭐 한 시간도 안 되고 언론에 딱 나오더라고. 딱 나오더만 한 시간도 안 되고 사표 쓰고 그러고. 그 다음날 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야, 이명수 기자, 아이, 좀.
초면에 이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진짜로 엔딩 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와대면 나름 실세인데 그 사람들이 쭉 그냥 사실 그게 지금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뭐 강신업 씨라든지 그거 유튜버나 이 정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바로 컷오프 시켜버렸잖아. 나중에 시끄러워. 안수경처럼 피곤해질까봐. 안중근처럼. 그리고 안중근 씨 지금 근황도 알죠.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는데 자기 막 열심히 도와줬는데 완전 버림받았다고. 뭐 인천 구치소에 지금 가지고 보석 지난달에 뭐 보석 신청까지 했는데 반성 반 보석 신청도 기각되고. 아, 보석도 기각되게 잡혀있고 하니까 지금 네. 굉장히 악에 받쳐있다 같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만 이제 지금 쑥그러진지 배신당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완전히. 아, 제가 지난달에 뭐 그쪽 그 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 뭐 네.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안종범도 대통령실 네. 원래 행정관이나 그 자리 들어갈 그렇지 누나도 갔으니까 네. 이게 내가 에이 그건 아니다 했는데 그치 아니지 하면서 그런 소리가 돌았다고 나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손절해 버렸잖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만약에 폭로가 안 됐으면 그럼 갔겠지. 네. 분명히 갔지. 왜냐면 네. 우리가 말한 안수경 씨도 그런 활동을 했지만 네. 안수경 씨보다 안종권 씨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안수경 씨를 먼저 넣어준 거잖아 그쪽에서. 그러니까 안중근 씨도 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네. 근데 지금 보면 강신업도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도 부끄러운 건 알아. 이게 너무 친하다는 거, 그거 유튜버가 친하다는 게 자기들하고 좋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손절하는데 그걸 이제 알게 된 안중근 씨는 분노에 치를 떠는 거죠. 야, 나를 이렇게 써먹고 버리냐? 이렇게 된 건데 그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일 유명하게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인데 이거 취재 목적은 진짜 알걸리로 해서 줄여용 뭐 등등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 터트릴 때 고민 없었습니까? 이거 터트리면 어떻게 될 거다? 후폭풍이 뭐가 될 거다? 나 신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 했죠? 뭐 고민하고 딱 터트릴 뭐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니까 크게 뭐 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가 그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 또 있죠. 아 근데 온체 말이 많으니까. 아 그래요? 아 온체 말이 많으니까. 아, 느낌만 평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타임이 있어요. 타임 있을 때 또 하나 이제 질문 똑 들어가고 단타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씨 질문 이제 그 인터넷 그 저기 네. 인터뷰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온체 말이 많습니다. 뭐 지자랑 많이 통하고 좀 많이 돋보이고. 예, 뭐 자랑 엄청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타임을 딱 봐가지고 하나 톡 들어가고 절대로 내가 기자가 질문하는 것처럼 최대한 안 보이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했었죠. 취재 목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게 뭐 신변의 위협이나 야 이거 터뜨리면 내가 좀 곤란해지는데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했는데 후폭풍이 커졌는데 사실 MBC도 스트레이트 보도하고 나면서 2차 보도를 안 하고 이러면서 좀 힘빼기 되고 이렇게 이쪽 저쪽 나오면서 굉장히 파장이 클 줄 알았다가 또 좀 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이제 고소도 당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겠네요. 그 친구들이 이제 반대 자유한국당 그쪽 애들이 네. 언론들 또 저기 윤석열 지지하는 언론 네. 조동동 네. 종편 애들 네. 딱 이제 참 내가 제가 봐도 아 새끼들 대응 되게 잘하네. 아 그래요? 이제 지금 그 당시에도 느꼈어요. 아 이놈들 그냥 그때가 이제 3월 9일이 이제 대선 날, 네, 그렇죠. 날인데, 네. 제가 1월 중순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뭔 얘기 나오든, 늦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김은혜가 이제 딱, 김은혜 은혜 아줌마. 홍보수석 지금 가 있죠. 그러니까, 촬영 기자라면서 이제 비하 딱 시킨, 하더라고요. 걔도 이제 언론 출신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사진 기자, 촬영 기자, 텍스트 기자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우리 진보 진영에서 없지. 다 돌아다니면 그냥 때로는 캠코더 찍고 사진도 찍고 텍스트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기사서 적었지. 언제부터 그 파트가 나뉘었다고 공중파도 아닌데. 아 나 그런 이제 그런 거 공중파도 들어왔을 때 참 제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김빼기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빼기 하고. 그다음 MBC도 스트레이트에서 하려다가 두 번째는 안 하고 꼬리를 쑥 뺀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제 뭐 지난 일이니까 네. 지난 일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아, 아 그리고 거기서도 이 제 녹취록을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아, 있겠지. 그래, 아. 한 사람 또 있고, 아, 이건 좀, 또 이제, 쫀 애들도 있고, 내가 다 알지. 아.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얘기해봤자 뭔 의미 있습니까? 근데 저는 얘기 안 해. 내가 한 10년이나 20년 있다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때 심경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해서 첫 번째는 이 터뜨릴 때 심경. 네. 그 다음에, 이게 의외로 또 김이 좀 빠졌을 때 또 아쉬움 뭐 이런 걸 이제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당시에 대선 때 이제 7시 녹취로 갖고 이슈화하고 계속 기자들이 이제 기사 나가고 이렇게 한 2주, 3주? 이렇게 시끄러웠죠. 네, 시끄러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터뜨린 게 이제 조선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김혜경 여사 이제 복화를 다 갖고 있었던 거지. 7만 8천 원. 예, 이제 내꺼 이제 이슈 이제 다 쭉 빼고 이제 김혜경 여사 이제 네. 복화 사용 그거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나 가더라고. 내 아 이놈들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그쪽에 대응은 늘 그런 식이죠. 몇만 원 갖고 뭐 예를 들면 윤미향 씨도 뭐 수십 년 동안 1억 이상 기부를 했는데, 1년에 100몇만 원 정산 서류, 영수증 왔다 갔다 또 자기 돈도 섞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공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막 어떻게든 단체 꾸려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 소위 말해서 뭐 또, 할머니들 돕는 활동 자체를 폄훼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물타기 들어왔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서울의 소리가 또 여러 형태로 방송을 하고 활동을 해가고 본인도 이렇게 활동을 해가고 있는데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떤 그 우리가 아까 상황극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월에 1억까지 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막 김건희 씨가 보면 그 꽃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그거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인간적으로. 그거 어떻게 거절하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떼돈 벌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뭐, 제가, 않거든요. 제가 말입니다. 아니, 곽상도 50억, 그 얘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열려 봤는데, 그 5년 하면 50억도 넘는데, 그 돈을 거절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심리였나요? 그런 질문이 이제 대선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돈을 받지? 그리고 저는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줄 능력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최은순 네. 그 모녀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피해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 정대택 선생을 필두로 해서 많은 피해자들 네, 노동봉 회장 또 있어요. 몇 명. 다 서울의 소리 와서 이제 방송했었고 그리고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최은수 씨 그 사기꾼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보면 측근들, 제일 친했던 사람들하고 곤소 치고 뭐 어디 속초도 놀러 다니고 그랬던 이제 네. 지인들끼리 묵고 하다가 투자해서 네. 뭐 하면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쳐버리고 그렇지. 안 주고 설계하고 다 먹고 날려버리고 그렇죠. 예. 그 코스는 원래 코스는 예. 뭐 정대태 회장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나한테 희생자 예. 많겠지. 그게 그렇죠. 이제 상징적인 분인 것 같고 예. 그게 그 DNA를 그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죠? 최은순이가 이제 예. 사남매를 낳는데 아 사남매 예 사남매인데 제일 이제 최은순의 DNA를 받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용의 대상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때 뭐 내가 받을 수 있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용의 대상이지 그 당시에 쓰고 안 좋은 것처럼 네. 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 당연하죠. 눈치가 빨랐네요. 아니 빠른 게 아니라 그런 돈은 받아봐야. 네, 그 저기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처음에 방송할 때 뭐 예. 송충이 솔잎 먹고 살아야지 예. 무슨 뭐 1억 예. 말이 됩니까? 예. 예. 받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받는다 해도 그거는 불법적인 돈이고 예, 불법적인 돈이고 네. 내중에 이제 오케이. 뭐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처럼 이제 잘 마무리 엔드될 정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위험한 정부 네, 사람 위험한 정부. 네. 그건 뭐 여당 원내대표 나온 김기현조차도 안철수 되면 탄핵된다고 윤석열 이런 주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네, 네.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어쨌든 그때 그 유혹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미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었다. 또 역으로
또 양재택 검사부터 해가지고 또 이 부도덕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렇죠. 회자되고 있었고 이게 뭐 언제가 또 밝혀지겠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기 전에 이미 많이 알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액수만 보면 야 근데 왜 그걸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했다. 그렇죠. 뭐 녹취록에서도 보면 네. 뭐 명우 씨 우리한테 넘어와 그러다가 또 초신님 한번 모시고 와. 아, 근데 내가 아, 난 자신 없다. 어떻게 초신님한테 네, 말할 자신 없다. 말할 자신 없다니까 내가 오히려 누나 그러면 초신님한테 뭐라 얘기해야지 초신이가 그때 내 그런 질문도 했던 거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초신이까지도 자기네 쪽으로 넘어오라고 저한테.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게 있었구나. 네. 그러면 또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이나 활동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사실은 유튜브나 우리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서울 소리의 방송이기 뭐 자기 본류에 와서 하는 방송입니다만 이 진보 내에서도 여러 다종 다양한 견해들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방송 보면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도 있단 말이지. 이명수 기자는 뭐 이렇게 해서 나빠 또 좋아하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또 자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명수는 이렇게 해서 나쁘다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혹시 상처되거나 아니면 뭐 본인 주장하고 싶은 거 오해가 그러니까 있으면 제가 만약에 그 대선 끝나고 막 끝나고 나서 뭐든지 지고 나면 남탓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의 심리입니다. 조금 네, 잘 알죠 제가. 저는 댓글 하나도 안 봅니다. 네? 네, 제가 그 심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보면 내가 어떤 반응 보이는 건데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예 안 봤습니다. 그 싸우고 있고 뭐 그런 거 뭐 다 알죠. 근데 지금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1년 다 돼가 당선 1주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래 싸웠다. 많이 싸웠다. 이제는 고마해라. 싸우러 갈 때다. 이젠 싸워야 된다. 우리끼리 말고 바깥에 싸우러 갈 그럼. 때. 그럼. 그 오직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네. 총구는 밖으로 이렇게 이재명 그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 팀들이 다 서로 이재명 좋아해. 웃긴다 이죠. 네. 이복 형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다 이재명 대표 그 대선 때 다 지지했었고 네, 도와줬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만 싸웠으면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싸우고 안 싸우고 뭐 그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쯤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예, 이제부터 활동 뭐 한대 하실 거죠? 예, 좀 이제 뭐 취재물도 좀 있고요. 예, 취재물도 있고 이제 초진님처럼 옛날 초진님하고 저기 운전해서 지방도 뭐 촛불 집회도 좀 다닐 거고 저기 그냥 저는 이제 사무실이나 어디 그 사무실이나 뭐 집에 장박해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장형이잖아. 네, 현장형이죠. 네. 현장에서 감이 이제 제가 그런 감들이 좀 있는 거 있어요. 초진님하고도 운전하고 가다가 초진님 이거 응징 취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궁금하죠. 여러분 응징 취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응징 취재 그 당시에는 유튜브 이게 생방송 그 때가 아니고 짤 영상으로 해서 뭐 8분 9분 하면 이게 조회수 그때는 그 시기였는데 응징 취재 처음 시작했다가 박근혜 탄핵 막 외칠 때야 막 외칠 때였는데 분위기가 이제 잡혔어요. 초창기 때예요. 이제 탄핵 뭐 가결되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야. 분위기가 막 이제 했을 때였는데, 청와대 박근혜는 있었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우리는 매일 현장 광화문 다니니까, 지청.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50만원? 스피커. 그래가지고, 차량. 그날도 토요일 날 집회 잘 치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녹번동 살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이게 무슨 파출소 하나 있잖아요. 청문 파출소.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터널 지나서 독립문 녹번 뭐 이래 가지고. 예, 그렇게 넘어가죠. 그 가다가 강화문에서 자야죠. 그래서 우회전 걷다가 내보고 초신님이 나는 이제 항상 그 캠코더 갖고 있으니까 나 그 1인 시야 청와대 1인 시야 할 거야.
찍어줘. 찍어줘, 그건 거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박근혜 탄핵 그 팻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분수대 가서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박근혜 때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입구에 다 잘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아, 저녁에 집회 늦게까지 하고 배고프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사무실 가지고 밥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지님이 소리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녁에 그냥 가요. 예. 하다가 진짜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 하면 이제 청와대 분수대 나오지 않습니까? 탁 들었지. 근데 바리케이드 터져 있죠. 그러니까 초진님이 그 1인시 팻말 들고 이제 경찰들한테 나도 저기 1인시 하러 갈 거야. 근데 캠코더로 찍은 거예요. 캠코더로 찍은 거야. 그걸 이제 편집해서 했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아, 그, 저. 이 시작입니다. 바리케이트를 넘지는 못하지만. 네. 하니까 이 절절한 국민의 심정을 봐라. 그렇죠. 이게 이제 빅히트라.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제 가서 내놈 이게 시작. 여기 다, 이게 해서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집해서 그냥 대충 올렸어. 근데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니까. 네. 엄청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또 거기, 그, 청와대 그 뒤에 보면 경기 상고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경기 상고로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한 번, 이제, 버스 타려고 예. 정류장으로 단체로 온 거야. 예. 이제 학교 길에. 예. 예. 그래서 초진님이 이제, 나는 찍고 있고, 초진님은 팻말 들고 1인실 한다고 또, 광화문대 집회 끝나고, 또 걸어서, 이번엔 청와대 분수가 1인실 한다고. 그때 낮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그 박근혜 탄핵 와 외친 거야. 아, 아이들이요. 고등학생들이. 아, 거기가 유석입지. 배우 정우성 씨가 다니던 학교 아닙니까? 이제 경기 상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아, 그런가요? 중퇴하고 배우로 간. 아, 정우성 씨가? 예. 아, 그렇구나. 그 학생이 그 학교 학생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신님이 이제 팻말 주고 박근혜 탄핵 막 해서 또 조신님이 그냥 가진 않잖아요. 또 꼭 말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이거 박수를 막 치는 거 할아버지 뭐 있어요? 막 하는 거야. 야, 이거 국민 통합이네. 네, 막 할아버지 뭐 있으니까 또 우리 그 어르신이 그도 애들이 막 이렇게 하나 또 업됐죠. 업됐거지. 근데 그 하나도 딱 찍은 거. 다 지금. 그것도 또 편집해서 뭐 편집 시장 좋지도 않는데 대충 해서 이게 해서 올렸는데 또 조회수 빵 터지는 거야. 아, 바로 이거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있다가 며칠 있다가 초진님이 태극기 부대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아, 이제 반대편하고 붙었군요. 네. 그래서 초진님이 저기 태극기 부대 들닭들, 그 당시에 들닭이라고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들닭. 좋은 표현 아니지만. 네, 들닭. 노인네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들닭 노인네들한테 가가지고 막 뭐 하는 거야. 초진이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드려 맞던가, 찍어. 내가 두드려 내가 맞아도, 나 보호하지 말라고. 두드려 맞는 거 찍으라고. 와, 그러게 해가지고 또, 그때 제대로 이게 응징취재가 이제 제대로 터진 거죠. 서울의 소리 탄생과 서울의 소리 응징취재 탄생 배경을 우리 산증인 이명수 기자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했었죠. 응징취재에서 그 당시에는 실시간 뭐 슈퍼체크 기능 때가 아니라 그냥 편집해가지고 뭐 8분 9분하면 뭐 이제 조회수. 네. 그 당시 슈퍼 응징취재 편집해서 대충 해서 올려도 뭐 저기 하루도 안 가가지고 10만 이틀 지나면 20, 30. 막 그런 조회수가 계속 나왔죠. 국민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예, 네, 그 뭐 고퀄리티가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소리의 응징과 그다음에 그 불의에 저항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100만 유튜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뉴스 등등의 다양한 또 컨텐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야외에 나가서 민폐 투어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큰 그 흐름으로서 많이 이제 자리 잡아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이명수 기자가 큰 역할을 했고, 또 중간 과정에서 김건희 녹취 7시간은 뭐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것도 서울 소리가 뭐야? 이러면서 이제 궁금하게 된 거잖아, 사람들이. 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연일 공중파에서 막 보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 그냥 뭐 유튜브가 많은데 뭐 유튜브 중에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람들, 어? 아, 이 집이 아닌데? 어, 이 집 보니까 응징 엄청나게 하고, 또 가고, 또 그러고 나서 용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용산 가서 아크로비스타 또 강남 가서 계속 막 시위하니까, 야, 이 여기가 진정성이 있구나. 거기다 보면 광고를 하거나 무슨 또 유튜브 수익 정지 당해가지고 뭐, 돈도 없는데 이 집 어떻게 돌아가지? 이러면 계좌번호 딱 적어놓고 후원 그거밖에 없는데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좀 스튜디오도 꽤 좋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1년 이상, 저도 우연히, 저는 뭐 아무 계기 없이 예전에 이제 오다 가다 아, 백은종 선생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프로하고 할 때 근데 이제 뵀던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저도 뭐 대선 앞두고 이제 문화광국위원회에서 한 문화 프로 뭐 할 때 출연해서 알게 되고, 그럼 뭐 그러면 한 프로 하시죠. 이래가 하다가 집도 뉴스 만들어서 뉴스하고 뭐 이렇게 저거 같은 네. 과정인데, 사실은 뭐 이건 또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처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제대로 보도해 줄 수 있고 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명수 기자를 제가 단독 취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전화도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남의 소리 듣는 건 굉장히 전화 좋아해도 남이 전화하면 잘 안 받아. 5분 전에 지가 해놓고 내가 하면 또 안 받아. 우리 이런 관계예요.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뭐 쓸데없는 거 합니까? 집에 가려면 내일 억지로 잡아놨더니 지가 좋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신납니까? 아, 얘도 잘 진행해 줘가지고 막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나 지금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네,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에 꽂히지 않습니까? 꽂히면 잠 못 잡니다. 아, 야, 오따구 기질이고. 네, 완전히 초신님이 저를 잘 알아요. 아, 그러시겠지. 네, 초신님이 이제 뭐 우리 활동하다가도 보면 이런 일 있고 저런 일이 많잖아요. 막 분한 일이 생겼어. 그럼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날 새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잠 많이 못 자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넷밖에 없으니까 같이 이제 그날은 이제 활동 좀 적게 하고 사실 기자로서 또 바른 말하고 정론 보도하고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원래 이제 안티 이명박하고 시민운동 하는 시민으로서 참여했다가 하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뭐 역순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 같아요? 출신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이도 모르고 우리 모르니까 예, 뭐, 어째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뭐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7시간 예. 이후로 이제 그 뭐 요즘 뭐 그냥 언론이지 뭐 공중파면 공중파라 그러죠. 그래, 뭐. 레거시 언론사 기자들. 진중근이 뭐, 심심하니까 만들었잖아. 아, 진중근이 만든 거예요? 진중근이 주로 그런 주장을 했지. 이제 그 예전 언론이다. 이걸 그냥 아니, 우리가 언제 아니 기성 언론 이러면 되는데 아니, 레거시 미디어 이런 주장을 했지. 아, 그런가요? 그 출발점이 진중근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오마이뉴스 이제 시민 기자, 온 국민이 그거나 기자다. 기자다. 우리 난 그렇게 배웠거든. 그건 맞는 말이지. 맞죠. 우리 그렇게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뭐 그렇게 배웠는데, 뭐 우리 진영에서도 요즘 뭐 자기 뭐 정식, 야,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뭐, 아, 나 이, 저는 이게 그런 출신은 아니지만.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님. 아, 저분 어떻게 저런 취재를 했을까? 때로는 주진우. 아, 저런 취재 어떻게 했지? 저 혼자 연구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했구나. 연구를 많이 궁금해 했어요. 궁금해하고. 아, 궁금하고 또 재밌잖아요. 또 정의로운 취재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막 박수 치고, 난 지금도 그래요. 서울의 소리 있지만 누가 정의로운 취재하고 막 그러면 나 후원해요. 지금도 그래. 같은 업계에 있는데도 내가 왜냐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 와, 이 멋있는 취재구나. 이거 어떻게 했지? 근데 내 혼자 이제 스스로 이제 저도 살아온 게 있으니까 네, 또 기질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뭐 롤 모델은 누구예요? 뭐 또 누구 따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 그런 거 없고요. 빨리 제가 남배우님, 저는 이제 윤석열
이재명 대선 때. 네. 그랬어요. 아, 이재명 대우면 나는 때려치우겠다. 그리고 조지님이 그러니 고생했다. 퇴직금조로 내가 경기도 이천에 여주에 땅 사줄 테니까. 아, 땅을.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비닐하우스야? 그래서 거기도 그 야채 같은 거 심고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이나 해라. 백종원처럼 하려는 게 꿈이었어요. 조지명은 나오고. 아, 뭐, 먹방 같은 거.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내가 또, 그게, 뭐, 김치 담그고, 뭐, 젓갈 담그고,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제 뭐, 사업자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그, 내 구독자한테 판매도 하고, 내가 10년, 또 10년? 뭐,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지. 아, 이게, 알아. 누구보다 잘 알아, 이제. 아, 근데 개인 채널에 있던데, 이명수 휴먼 스토리라고 있던데, 거기 보니까 먹방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삶을 이제. 전형적인 삶. 예, 해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 그럼요. 아, 좋은 세상 오세요. 예, 아, 진짜, 윤석열. 정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는 거죠. 예, 윤석열 퇴원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저는. 끝나면. 솔직하게, 한 직종에 10년 했으면. 많이 했다. 뭐든지 다, 뭐. 눈 감고도 다 알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어느 정도 알 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직업을 구하겠죠. 구직종. 이명수는 구직종.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진짜 소박하게, 아니면 뭐, 땅 하나 그 치고 같은 거 사가지고, 비닐하우스 채워가지고, 뭐,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윤석열 정부 퇴진, 이게 선행 조건이고, 그것만 이뤄지면 이명수는 구직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지는? 풀배로 간다. 아, 그럼요. 아, 네. 나 비닐하우스다. 그렇죠. 아, 저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50입니다. 아, 연배가 대충 나왔네. 예, 지금 이제 몇 년만 있으면 50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 젊었을 때 뭐 했고, 지금 이제 기자 이게 좀 하고, 아, 근데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레거시 기자들 잘 나가는 기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탐사보도 기자들. 네,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름 잡으면 다 알만한 사람 다 만나봤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기자들이죠. 네. 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요즘은 이제 뭐 일타 강사로 또 유명한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로 유명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저기 레거시 기자들 100명이 하는 목을 자네가 한 거야. 자네는 소리소리해서 영원히 일 안 해도 돼. 뭐 그러면 이제 저를 띄워주는 거야. 술 한 잔 먹고.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진보적인 분이야? 그건 네? 아니고? 진보적인 분. JTBC 있다가 그만둔 사람이야. 아, 그럼 뭐 성향이 좀 그렇겠네. 약간 진보 성향이겠네요? 그분도? 그 최순실 탄핵에 일조했던 네. 분이죠. 최순실 탄핵? 예. 아, 그분? 예. 그건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 너무나 유명한 그분? 언론 인지조사 늘 1등 하던? 그 다음에 김어준으로 갔던? 아니요. 그분 말고. 봉지욱 기자. 아. 요즘 그러니까 이제 봉 기자 아시죠? 예, 예. 그, 저기, 이재명 그, 대장동. 예. 그거 이제 55. 그분도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올바른 분 아닙니까? 봉 기자도? 기자들은 막 그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레거시 기자들은 그런 뭐 진보 성향이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뭐 있으면 진보고 보수고 유당이고 자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뭐 비리 있으면 폭로하는 거고 그게 하는 거지 진보 보수 이게 따지는 건. 네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뭐 본의든 본의 아니든 김건희 여사 전문 기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끝을 어떻게 보시는지 재판 그 다음에 이 정부 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서울의 소리 독자 여러분께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이제 조진희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뭐 자기 10% 1,000만 원 받았다고 뭐 기부한다고 이렇게 또 언론 이용해가지고 도배질 할 때 조진희하고 이제 먹방을 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하면서 조진희 뜬금없이 막 식사하면서 지금 화가 좀 난 것 같아. 근데 방송 내 카메라 이제 생방 돌아가는데 카메라 보면서 니들이 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조심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시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니들이 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하는 거 난 다 알고 있어. 아, 무섭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쇼트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대한민국이 살려면 빨리 그 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또 불법 엄청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기 옵니까? 그 뭐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맺겠죠. 나라를 이제 맺겠죠. 예전에는 사기를 개인적으로 이제 주위 사람들 하다가 지금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통으로 먹고 있다. 관건 뭐 이게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위험하죠. 민생이 완전 바탄이 나. 그냥 뭐 수익 계약이니까 뭐 그냥 뭐 아도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불탈법 문제점 이런 것들을 또 이명수 기자가 잘 찾아서 우리의 진실의 소리를 찾아서 다니시기를 응원하고요. 서울의 소리 이제 100만이 요거 나갈 때 넘을 거예요. 100만이 넘은 이제 유튜버가 됐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간에 못했던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아니 뭐 남배우님 뭐 오해는 그런 얘기 아니 지나치게 훌륭한 분으로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뭔 오해가 있어? 아니 저기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저는 있어요. 초신님하고 예전부터 이게 단둘이 이게 하면서 뭐 구독자에 그래 연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구독자 늘려달라는 얘기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떤 고맙다는 말이든 뭐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뭐 그런 소통의 아니 저는 이게 초신님하고 저하고 이제 매치되는 부분이 예. 다 맞지는 않겠지만 뭐 음식부터 해서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와, 그 같이 이제 분노하는 것도 좀 시발점도 비슷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초신님하고 나하고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씨, 우리한테 후원 안 하면, 서울의 소리 후원 안 하면, 서울의 소리 망하면, 아, 당신네들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지, 우리가 불행하나? 아, 굉장히. 언제라도, 우리, 니네 후원, 우리한테 뭐 후원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둔다. 아, 쎈데. 초신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초신이하고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초신이는 이런 서울의 소리 지금 직원이 한 30명 됩니다. 예. 30명 되고 그렇구나. 지금 방송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엄청 많잖아요. 예, 예. 이런 서울의 소리가 2009년부터 했으니까 우리 매체가 어디 뭐 이게 뭐 맨불로 내놔도 인터넷 언론사 이렇게 맨불로 나와도 내가 볼 때는 한 100억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왔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맨불들 저도 한때 아, 그 매물이라는구나. 그렇죠. 채널 판매. 채널이나 이제 그런 거 다 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홈페이지 그 인터넷 매체 그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하면 꽤 많으면 우리 초신님이 월급을 안 받아가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서울의 소리 규모면 초신님 정도면 한 못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그쵸, 활동하려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죠. 아니, 월급으로. 월급으로도. 아니, 내한테 월급으로 이제 1,0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아니, 수익이 그러면 남 나올 수 있죠. 아니, 수익이 아니라 이 정도 이렇게 규모 오르면 어디 매체가도 한 1,000만 원 받지 않겠어, 최소한. 그렇죠. 근데 월급을 안 받아가요. 아, 여기 또 진실을 또 폭로하나. 네, 월급을 안 받고, 뭐 누가 뭐, 좀 뭐 그 후원으로 네. 이렇게 하면 좀 받고 월급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고 전 그런 것 때문에 뭐 작년에 뭐 싸울 때 뭐 누가 한복 사준 것 같다가 또 초진이 막 비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심신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에서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 나 이제 주위의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초신님 그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신님 잘 아는 사람들인데 초신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누가 한복 그 한복 사준 사람 또 한복을 그 사랑한 사람이고 한복에 대해서 그 한복집을 하나 뭐 그랬을 거야. 근데 초신님이 자기가 한복 뭐 포복점이라 하죠. 그런 걸 운영하는데 있고 한복점도 있고. 예. 아, 그런가요? 아, 한복집도. 아, 그 이제 저 원장 같은 거. 아, 그런가요? 그 초진님이 이제 한복 입고 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 그렇지. 선물한 거. 이거 아니 선물한 게 아니라 일반 그 한복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자기도 성향도 비슷한 데다가 초진님이 한복을 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한복 입고 다니니까 매번. 그러니까 대구분 아니죠, 대구분.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한복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예전에 활동가들 초지마 같이 활동했다가, 이제, 이제 다 좋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끔씩 이제 돈 생기면 초지마하고, 뭐, 어디, 평화시장 가가지고, 한복 사라고. 한복 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좋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그거 필요 없고요.
한복은 약간 좋아하신답니다. 예. 한복이요. 예, 한복. 한복은. 예. 그럼 나중에 이제 타이틀 다른 게 아니라 소리 소리 주로 한복으로 뇌물받아 이렇게 이제 비슷해가지고. 아니 그게 악선도 말라 말고. 아니 그걸로 이게 조준한테 후원한 거거든. 아, 할 수 있게요. 예. 그럼요. 그 뭐 요즘 보니까 막 아유 뭐 그 뭐 누가 뭐 좀 옷을 사주고 막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악선도 가는 사람들의 얘기죠. 네. 자 오늘 남편 민폐토 오늘 바깥으로 가지 않고 피의자를 안으로 유인해가지고 취조부터 해서 취조 인터뷰부터 해서 진솔한 인터뷰까지 모두 다 한번 이명수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또 멋진 활동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조만간 또 네 뭐 저기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정권, 퇴진의 탄핵에 많은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명수 기자와 함께 서울의 소리 본토에서 방송 오늘 남배우의 민폐 투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모이게 하셨네. 예.